사막 한가운데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띄엄띄엄 집들이 있었다. 여기가 아랍 유목민 중에 하나인 베두인족이 사는 마을이다. 얼기설기 지어진 집. 강력한 모래바람을 견디기 위해 이렇게 지었다고 한다. 베두인족은 친인척끼리 모여 사는 게 특징인데 이곳엔 40명 정도가 산다. 집안에 들어서자 구수한 감자 냄새가 코끝에 전해졌다. 베두인족이 즐겨 먹는 요리다. 연료는 잘 말린 낙타 배설물을 사용한다. 처음 본 카메라가 신기했는지 아이들은 카메라 곁을 떠날 줄 몰랐다. 아내와 아이들이 집을 보는 동안 남편은 이곳에서 일을 한다. 관광객을 상대로 낙타를 태워주고 버는 돈이 수입의 전부다. 아침부터 밤까지 꼬박 10시간을 일해야 겨우 가족들을 먹일 수 있다고 한다. 낙타를 타는 사람들은 즐거운 표정이지만 왠지 삶의 고단함이 느껴져 가슴이 아팠다. 하루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베두인 사람들. 집에 돌아와 제일 먼저 낙타에 밥을 챙긴다. 낙타 밥을 주는 것은 아내의 몫이다. 사람은 낙타에게 밥을 주고 낙타는 사람에게 연료를 선물하고 내게 하찮아 보이는 낙타 배설물에도 자연의 섭리가 숨어 있는 듯하다. 늦은 저녁을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하다. 오늘 저녁 메뉴는 베두인족이 즐겨 먹는 전통 빵이다. 밀가루 반죽을 밀어 넓게 편 다음 불에 굽는다. 밀고 굽고. 빵 만드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베두인 사람들은 하루 수차례 기도를 올린다. 하루를 무사히 마치게 해준 신께 감사를 드린다.